사람들은 그럽니다. 본인이 혜택 볼 때나 감사하지, 이해 못 해요. 왜 저러고 있는지. 자기가 볼때 욕심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나 부러워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타인의 평판 너무 신경 쓰시면 나의 양심의 그 신호, 거기에 충실하실 생각을 해야지. 양심대로 살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? 아니요.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. 양심대로 사시면 정말 보람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. 양심에서 당장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죠. 좀 다른 얘기니까. 그래서 이걸 이해하신다는 게 벌써 철학적인 거예요. 철학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좀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는 게 철학이에요. 내가 하는 행동이 왜 옳은지, 왜 잘못됐는지, 왜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지, 그거에 대한 고민이 철학이죠. 모른다고 깨어 계시면서 육바라밀의 이 질문들을 가지고요. 왜 이게 옳은 걸까라고 한번 사색도 해보시고, 이렇게 하면 왜 모두가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다 보면 훌륭하신 철학자입니다. 철학책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양심 노트에 이 질문들 가지고 한번 씨름하시다 보면, 그래서 저 내면에서 진짜 이게 내 양심의 소리랑 부합하네, 이 결론이 나시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세속의 기준과는 다르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그 답을 못 찾으시면 여러분 끝없이 세속의 기준에 휘둘려야 돼요. 남의 기준에.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남들이 아이고 망했네 그러면 망한 게 되는 거죠. 동생들한테 아버지가 쟤는 정말 삶에 의욕이 없는 애 같다. 그러니까 세상을 살라고 하는 애 같지 않다. 전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남한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죠. 저희 고생해서 대학 보내놨으면 뭐라도 이렇게 돈 벌을 궁리는 하나도 안 하고 돈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고, 의미 없는 일만 계속 도전하고 있는. 너가 하는 게 취지가 좋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못 버티지 않냐라는 현실적 격정 계속 듣게 되고. 다 맞죠. 그래서 근데 세속의 기준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가 한생 이렇게 살면서 나만의 보람, 나만의 성취 이룰 수 있냐 이거죠. 그걸 혹시 더 중시하신다면 제가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. 세속의 기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, 그런 우리는 그 취향을 존중하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가고, 혹시 다른 길을 택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풍부한 자료를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다양한 기법들과 풍부한 고전 우리 선대 백수 선배들의 자료가 있어요. 네. 소크라테스.